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신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아멘. 영분별을 가진 사람이 되자. 자. 이 영분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기를 참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능력이고 그것이 굉장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어떤 분은 투시에 그 은사를 갖기를 원해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시라는 것은 사람을 뚫고 그 안에 심령을 보는 거. 그래서 내가 보니 어떻고 저렇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중요한 영분별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영분별.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것. 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분별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내가 구하고 찾아서 그 어떤 은사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분별력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분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투시해서 뭐 보고 알고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영적 분별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날씨를 보면서 분별을 합니다. 그렇죠? 비가 오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이런 눈을 주었어요. 이거와 똑같이 영적으로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구할 텐데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구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4절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은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은사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어요?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큰 짐승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토해져 나와서 그가 한 표적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니느웨가 생각할 때 저 니느웨 성은 정말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게 이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이 니느웨와 같은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인 이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너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네 마음에 구하고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은사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습니까? 나의 초점은 내 영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 지금 그 구원을 받아서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십자가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초점의 시작은 뭐예요?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영분별의 모든 초점은 저 십자가를 놓고 초점을 맞춰서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분별의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육적인 사람은 다 죽어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다 죽고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분별의 첫 번째 영분별은 육적인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없어진 자요, 끊어진 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영분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영분별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의의 사람으로 살 때는 나의 모든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은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맞춰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주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들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온전히 분별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투시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면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 영분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 분별하는 것 같고 뭘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이 만약에 저 십자가와 연결했을 때 그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면 그 분별은 바른 분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는데 무엇을 분별하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분별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영분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알 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나 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분별의 세 번째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와 맞춰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가 분명히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영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분별은 바깥에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도 하고 또한 내 심령,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참된 것은 하나님의 것, 거짓된 것은 마귀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것과 이 사단의 것을 구별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따라서 알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분별은 누구에 의해서 알아진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것으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다면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어떤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일어나는 것들이 다 영적인 어떤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어떤 일어난 사건이든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이것을 밝히 알 수 있게 하여 주면 내게 가까이는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난 문제 또 내 가정에 일어난 문제 또는 나라에 일어난 문제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세대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중에 우리 믿는 자들 오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있는데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말이냐 이 말씀의 분별이 우리에게 없다면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의 초점이 십자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려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결단코 이 모든 죽음이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합니다. 16장 그러면 유명한 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도 받고 그러고 나서 금방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자기가 돕겠다라는 이야기고 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주님이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싫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죽지 마옵소서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기에 좋고 달콤하게 전하는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좋아하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다 들어주십니다. 다 좋아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를 바치면 백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갖다 바치기도 해요. 주님 앞에 여러분 충성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싫어서 다 떠나갑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분은 28살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제자를 만들고 죽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가 자기 안에 있어가지고 주여 내 피를 받으소서 그냥 나를 쓰소서 그리고 자기를 정말 던질 생각을 순교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친구 세 명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가는데 가서 모래사장에
비행기를 정착을 했는데 그 가기 전에 아이들은 아주 어렸어요. 두 살짜리 그리고 뱃속에 웬 아이가 있었고 그런데 그 와이프가 생각하기를 이 남편이 전문을 오늘 나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도 잘 갔다 오시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근데 떠나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식량을 내려보내면서 뭔가 좀 타협을 하고 그들을 설득을 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선교하려고 했던 그 아우라니 족속은 백인에게 적대감이 있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내렸을 때 결국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독침에 맞아서 네 명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복음 하나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갈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내 피를 뿌리소서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 갔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사람의 일로 본다면 아니 가가지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냥 거기서 죽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가치 없는 죽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네 명의 영혼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지만 그 이후에 이 엘리에셀 와이프가 그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남편이 목숨을 던진 그곳에 이 아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 훗날에 그 아내가 가서 그 피뿌림이 아무런 정말 능력이 없는 것 같이 죽어졌지만 그 피뿌림이 결국은 그들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밑받침이 되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 짐 엘리엇은 그 피를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족속이 큰 나라도 아니고 많은 족속도 아니에요. 그냥 56명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족속.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4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족속의 그 언어로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신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시각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분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 내 상황에 일어난 문제이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분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의 시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것도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받아 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지식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여러분 심령에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 지식 하나도 몰라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알고 그 은혜만 내가 만약에 지금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은혜만을 누리면서 그 은혜만 자랑하면서 행복하고 정말 기뻐하며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요.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원서를 줄줄 읽고 각각 신학자의 모든 책을 다 읽고 섭렵해서 머리가 정말 백과사전이 될 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주 덕망 높은 인품이 있는 사람으로 칭찬받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야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 세상의 선악은 세상에 있는 도덕이라는 그 세상의 법에 맞춰서 선과 악을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선악보다 더한 선악의 분별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선악을 분별하여 지키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의 선악 간에 분별하고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서 그 선한 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관계가 없으면 다 악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죽만 먹고 우유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할 때요. 이 지각은 세상의 지각이 아니라 하늘의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각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도 능히 그 연단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의 시험 속에 내가 들어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단단한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 안에 하나님께 속한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성령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아 분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눈의 시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의 역사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과 속하지 않은 한 영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상에 이미 있다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라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이야기는 벌써 이들이 가르치는 자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참 선지자 엘리야 하나일 때 850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참 선지자는 항상 적었고 거짓 선지자는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니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복음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냐 부인하냐 이 말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것을 중요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내가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지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내가 만약에 그 십자가와 연합된 믿음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기준을 맞춰서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다면 오늘도 내 심령 안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만민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도 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평생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없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아니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안에 정말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무겁게 하고 있고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나는 아직도 자유함을 못 얻은 거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 바른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제 분별력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죠.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행실이 어떤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어떤가 잘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우리 앞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인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는가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행실이 어떠한가. 말로는 예수 예수 하는데 그 행실은 전혀 배울 게 없어. 그러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가르치는 자가 참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지 아니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목사님 앞에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는 건 오직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매일 밥을 먹으라 그러죠.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 삼시 세때를 먹어요. 중간에 간식도 먹어요. 그렇다면 내 영을 위해서는 내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점심도 먹어야 있고 간식도 먹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저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는지 그런 설교를 하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종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지 잘 전하는지 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하려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 복음을 전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7절 말씀에 인도하는 자 행실과 결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잘 보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에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의 계명이 뭐죠? 사랑.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진리를 가리키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카른 목사님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교회가 부흥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가 부흥이 될수록 영혼들한테 관심이 줄어든다는 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한 영혼, 그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다면 정말 목사들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빌레몬서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기서 본문 7절 말씀에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정말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고 다른 것이 더 먼저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아니면 영원권이 먼저인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쓰시겠나 잘 그 행실의 결말을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행했나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가 정말 십자가를 따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정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그걸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교제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나를 가르치는 자와 나에게 말씀을 주는 자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다른 장소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믿음의 교제 속에서 무엇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믿음의 대화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어야 해요. 이걸 통해서 서로에게 어떤 걸 주니까 믿음의 교제가 모르던 사람이 선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역사를 듣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어지니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믿음을 듣고 은혜 받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들이 모기 때문에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허다히 많은 증거가 있는 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또 이 시대에 많은 간증들이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한 자가 온전히 그러한 간증이 있는 자인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같이 하래요. 이 이야기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쳐놓으니 성도들이 그냥 갖다 바치기 바빠요. 상납하기.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받은 그 감격과 이런 것들을 그 가르친 자에게 가서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나이다. 70명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다 보고를 하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았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 일어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자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가르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고 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주님을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찬양하는 거죠. 주님이 이르셨구나. 정말 놀랍다. 우리 주의 종들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성도님들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영분별이 없으니 목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을 또 한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바로 구약이 역사하신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먼저 믿음으로 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역사했고 그 믿음을 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역사했다라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나라가 세우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오 오늘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분별을 가지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해가 됐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해 신, 약속해 왔던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보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가 오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그 일을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요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로 영분별을 한다 그랬죠.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믿음의 교제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는 무슨 일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셨는데 이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는 이유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같은 뜻, 같은 마음 안에서, 같은 사랑 안에서 그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 영분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한 같은 삶을 살고 같은 행실을 해서 바로 나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여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영분별이 없다면 다른 교훈에 끌려가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 십자가 위에 굳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은혜가 될 수가 없고 다른 것은 구원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내가 서려면 영분별이 있어야 굳게 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면 다른 복음은 변질된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예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 또 인본주의적인 복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마치 나를 위해서인 것 같이 설교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기억지 않냐고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은혜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받기 위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찬송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단 한 번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이 그에겐 그냥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자인 거예요. 짐 엘리엇이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가서 그 족속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공부도 무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의 비전은 정말 그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발을 내딛자마자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를 피 흘린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족속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어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매일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영분별은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하나 해주세요. 회개가 분별이 되어지지 않은 회개가 돼요? 안 돼요. 가려져 있으면 회개 절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을 드러내 주셔서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집어주셔야지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정확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매일 십자가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조명시켜주고 그 영의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어두운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내쳐서 버려야 할 어두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내게 분별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이 있느냐?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가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생명의 길이 되심을 나타내 주셔서요.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앞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니 아버지 뜻을 내가 제대로 알고 분별이 됐으면 아,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말씀을 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거기에 같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감정에 휘둘려져서 영은 죽어갑니다. 영이 죽어가요. 이 시대에 초점이 맞춰지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그래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은혜로서 굳게 하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은혜에 늘 굳게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문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라는 얘기죠. 그 은혜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라는 이야기죠.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늘 살아 역사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육체의 음식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육체 양식이 아니라는 것. 영의 양식.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내게 일어나는 상황이나 이 시대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영육 간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영분별을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그 이후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 너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상을 줍니다. 그러자 그 의인은 아니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 40절 말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관점은 바로 영원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행한 그 사랑이 진실된 마음의 사랑이 어떤 구제를 통해서 내가 좀 뭔가 한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사두개인 같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보가 다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기를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받든 안 받든 주님이 그것을 다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지불식 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롯. 그 사람들은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들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죠. 두 번째, 너희도 함께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을 때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3절에 오늘 말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갇혔다는 얘기는 영육으로 갇혀있는 자들 또 몸을 가졌어도 영육 간에 학대받는 자들 이런 사람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갇힌 자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만 할렐루야 좋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갇힌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조건 찾아가서 그러면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막
강압적으로 하라는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내가 갇혔던 것처럼 저 영혼도 지금 갇혀 있구나. 내가 학대받았던 것처럼 저 영혼도 학대받고 있구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이 갇혀 있으면 육도 갇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이 학대를 받고 있으면 육도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건 영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결혼은 우리 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결혼을 이 땅의 남녀간의 결혼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모든 신 중에 단 한 분 구원자가 되어지심을 나타내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신랑은 단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넘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침소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남편을 두고 내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지만 이거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심령에 하나님을 영접했노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다른 것이 내 안에 신이 되어져 있다면 그건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분별 제대로 못합니다. 온전히 영분별을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기는 온전한 결혼을 한 사람. 그래서 음행 같은 건 절대로 없고 간음 같은 거 하지 아니하는 심령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맨날 이제 물질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내가 결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데 결코 떠나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를 내 것으로 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 신부로 맞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게 아가서예요. 슬람이 여인 진짜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너는 내게 귀한 자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잊어버리고 사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분이 다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영혼 구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구원하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디모세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해.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뭐의 미혹을 받아서? 이 돈의 미혹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다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사랑하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러므로 같이 봉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바로 이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여러분을 만약에 찔러대고 괴롭혀도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너를 두려워하냐?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키고자 하시면 아무것도 손댈 자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찔리냐? 내가 그만큼 열려있는 거예요.
완전히 프로텍션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산성 안에 완전히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찔림을 받는 것은 그러니 회개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함을 회개해야 돼요. 온전한 믿음에 있지 아니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만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 있는다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돕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은 다른 걸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하고 내 가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걸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걸 분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느냐? 온전히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온전히 분별할 때에 영적인 것도 분별을 하게 되어지고 육적인 것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제까지 내가 육의 생각으로 본 것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내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신령을 분별하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